작물을 기르는 것부터 제조, 판매 등 여러 과정을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농업을 6차 산업이라 하는데요. 농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국제농업박람회가 나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귀농해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정윤수 씨의 또 다른 직업은 농부 크리에이터입니다. 고추 농사에 적응하는 과정부터 농부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까지. 정 씨의 콘텐츠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뭐 교육 요청도 들어오시고 뭐 컨설팅도 그렇고 또 영상 제조 요청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 로봇까지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을 주제로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380여 개 단체가 참가해 농업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5개 주제 15개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농부들의 관심은 단연 농기계입니다. 요거 틀리지 그곳은 완전 바퀴도 안 달리고 섰다 꼬그랬다 이렇게 이제 엄청 불편해도 요거 진짜 편하구만. 로봇이 스스로 잡초만 골라 뽑고 운반차에 조그마한 장치만 달면 알아서 농부를 따라다닙니다. 작업자가 이렇게 가면 쫓아 거리 특정 거리만큼 이렇게 유지가 되고 저쪽으로 오면 또 특정 거리만큼 유지가 되고. 농업의 과거와 미래, 현재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농업 박람회. 나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고울입니다.